기어타임즈. 네, 오랜만에 SG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SG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달려있죠? 와, 이게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멋있지만 불편함을 상당히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져가시면서 감성과 어떻게 보면 굴레를 동시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분명히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메커니즘적으로도 상당히 낭만이 있는 거라는 걸 부인을 할 수는 없으나 이걸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이걸 건드리는 순간 이제 나의 어떤 그 귀찮음의 굴레가 시작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드나 아니면 이런 마이스트로 비브로라를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지막 곡의 엔딩 때 딱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거. 더 이상 곡을 칠 필요가 없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내가 그런 귀찮음을 감수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치고 또 곡 중간에 빨리 튜닝하고 네. 뭐 그 이렇게 뭐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암을 막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암질을 했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싱크로나이즈드 타입은 잘 돌아오는데 네. 얘는 뭐 사실 이만큼 떨어졌다가 위로 올리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0점을 잡기가 진짜 힘든 네,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이제 그 정비가 된 이후에 그때도 한 적이 있었는데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커스텀 샵이 아닌 일반 오리지널 컬렉션 스탠다드 6.1로 같은 모델들을 했었습니다.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사이드웨이 비브롤라를 했었는데 그때 기본 모델 아무것도 장착이 안 돼 있지 아무것도 장착이 안 돼 있는 스탠다드 6.1이 235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9.0 선생님은 두텁게 빈티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Sounds Good 해서 SG 이렇게 Sounds Good. 그리고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그때 당시에는 26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4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 312만 원이니까 약 한 60만 원 정도 지금 오른 50만 원 오른 거네요. 그러면 그 요즘의 그 기타 가격에 그 놀라운 상승률을 여기다가 이제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르진 않았어요. 20% 딱 오른 거거든요. 아 그러면 뭐 환율 치고 뭐 이렇게 뭐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적정하게 올랐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는 선생님이 멋있습니다. 저는 불편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9.0, 8.5. 네. 그 다음에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네. 이것도 가격은 같았고요. 선생님은 두 배 멋있습니다. 네. 전 두 배 불편합니다. 아주 이 마이스트로와 사이드웨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한 줄평들이 아니었나. 이거, 거의 뭐 아 이거 번역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꿰뚫었네요 진짜. 아, 너무 그 어떤 뭐랄까 아주 이 기타의 정수를 꿰뚫은 한 줄평이 아닌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감성을 좀 이해하고 보셔야지 이 사이드웨이의 마이스트로 비브롤라에 대한 그런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이건 중간중간에 보여드리긴 할 거라 튜닝이 좀 나가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에 또 튜닝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리지널 컬렉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2023 깁슨 뉴 페이디드 시리즈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깁슨 US의 SG 스탠다드 6.1 페이디드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정식 모델명이고요. 312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 무게는 3.01kg 그 기존의 SG 모델들하고 거의 수치가 똑같아요. 네, 그때도 3.03이었는데 3.01 두께 33+2mm 12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슬림 테이퍼 넥에 마호가니 야 이쁘네요.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네 들어가 있고요. 그라프텍 너트의 43.053mm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의 지평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움 점보 프렛의 60 버스트 버커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ABR1 튜너매틱 브릿지 아 그리고 마이스트 비브롤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이 기대가 됩니다. 네. 소리는 뭐 우렁차겠죠, 역시. 네. 그냥 뭐 정말 애누리 없는 험버커 톤이죠. 네. 쏟아져 나옵니다. 네.
좋다 진짜. 아까 마샬에서 잠깐 쳐보니까 그 허스키한 소리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아오. 오, 굿. 좋아. 좋습니다. 아이고 쫄깃쫄깃하네요. 자,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중간 중간 튜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공연장에서 치시는 분 봤는데 그 조그만 클릭 튜닝 있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채워놓고 큰 거 있죠. 네. 그거 여기다 채워놨더라고요. 아, 계속 보는구나. 네, 두 개를 보는 두 개. 두 개를 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레드락이고요. 아, 진짜 좋다. 이게 제일 좋죠. 제일 좋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네. 우리 왔어요. 마샬. JCM. JCM 800에 조쿠만. 아, 조쿠만. 조쿠만 800. 조쿠만 800. 네. 아, 좋네. 아, 조쿠만. 진짜 아, 맨날 진... 저거 JCM 800 싱글로 땡기다가 네, 이 하이게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SG로 땡겨 보니까 8에서 이 오버다립 사운드가 일품이네요, 진짜.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맛있어. 시원시원합니다. 네. 자, 그럼 톤 메이킹 한번 해볼까요? 톤 메이킹이 될까요? 그 공간계가 잘 붙질 않죠. 잘 붙질 않죠. 네. 잘 안 들려요.
시원시원하다.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시원한 SG 사운드에다가 멋있는 마이스트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물론 좀 귀찮긴 해요. 많이 귀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의 또 낭만이 있다는 거. 마이스트로와 사이드웨이는 정말 낭만으로 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빅스비보다 낭만으로는 전 한 단계 위라고 봐요. 저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낭만에 비례해서 네. 불편함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 네. 그 빅스비도 사실은 굉장히 튜닝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에스트로와 사이드웨이가 좀 더 많이 틀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좋습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비브로라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우리 최백호 선생님의 노래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네, 낭만에 대하여. 좋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옛날식. 네, 그렇죠. 옛날식 비브라토. 네, 도라지 위스키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튜닝의 마이스트로가 됩니다. 예, 좋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뭐 좀 이렇게 좀 절대음감 있고 이러신 분들은 사도 돼요. 바로바로 돼. 바로바로 그냥 짝짝짝. 네, 좋습니다. 그럼 저 한번 스쿼트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맞아.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은 77.5입니다. 아무래도 300을 넘어가다 보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조금 주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들의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게 오르진 않았다라는 거에서 약간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15, 16을 돌려다가요. 네. 이 마에스트로 때문에 1점씩 16, 16. 아, 네. 뭔가 약간 뭐랄까 마에스트로에 대한 예. 그런 어떤 선생님의 낭만을 예. 여기다가 또 하나씩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낭만 빼고 15, 15, 16 들었어요. 예. 선생님은 낭만 점수 79, 예. 저는 낭만 빼고 76, 예. 77.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스폴 스탠다드 50 페이디드로 갑니다. 은근히 스탠다드도 오랜만이네요. 다음 시간에 50 페이디드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60 페이디드 갑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예 야, 네, 이렇게 오늘 점입과 경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5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